안녕하세요. AI 영상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 날이 갈수록 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쇼츠라든지 혹은 동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이용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소식과 함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피카아트에 관련해서 영상을 좀 많이 남긴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클링이나 아니면 젠3의 약진을 통해서 피카아트가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5 버전이 나옴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것들, 인트로에서 보셨던 그런 놀라운 기능들,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면서 또 한번 부흥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볼게요. 1.5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 이제 샘플 영상들이 나와 있는데 뭐 녹아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가 압착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렇게 클레이처럼 만드는 영상들, 그리고 이제 360도 회전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구현이 좀 가능하네요. 그쵸?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영상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일그러짐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AI 영상 툴들이 점점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괴되는 영상 이런 것도 이제 특수 효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케이크 자르듯이 그런 영상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프리셋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피카 이펙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6가지 정도의 프리셋을 그냥 눌러서 우리가 금세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너무 귀엽네요. 자, 그리고 이미지 넣어서 생성 버튼만 누르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입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특수 효과들을 영상 내에 요소 요소에 살짝살짝 집어넣게 되면은 좀 지루하지 않고 영상 시청 시간을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쇼츠에서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피카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치고요. 네, 그리고 젠3 알파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기존의 젠3는 랜드스케이프 비율로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영상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대 16으로 쇼츠 비율로도 이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미지 하나 가지고 10초 기본으로 만들 수 있고, 또한 이 10초 만들어진 영상을 익스텐드 기능을 활용해서 또한 번에 8초 정도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고 또한번더 늘리고 또 늘리고 해서 최대한 36초 정도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길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변동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단계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영상을 얻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초의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뭔가 일관된 모습을 계속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단계 정도, 한 18초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된 그런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런 프리셋들을 활용해서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프리셋을 만들어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프롬프트가 정말 마음에 들고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하면은 크리에이트 뉴를 통해서 그 프롬프트를 적고 이름을 적어서 프리셋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세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좋냐고 하면은 어떤 인물의 일관성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영상에서도 보시듯이 일그러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쇼츠 영상 만드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젠3 같은 경우는 색 틀어짐이나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가 젠3 알파 버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좀더 빨리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터보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터보에서도 텍스트 투 비디오 기능이 들어가서 빨리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봅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는 이제 젠3 알파 통해서 이렇게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런웨이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식 나오면은 추가해서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링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1.5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좀더 고퀄리티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고요. 여러 가지 기능도 좀 업데이트돼서 우리가 다양한 또 스킬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은 바로 립싱크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만든 영상도 가능하고 새로 만든 영상도 가능한데, 일단 기존에 만든 영상 가지고 한번 만든다고 했을 때 매치 마우스 타입 이걸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면 얼굴 분석이 좀 가능해야 되는 영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사물이나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얼굴이 좀 잘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지원되는 음성 파일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입 모양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기능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다른 툴에서도 있긴 한데 지금 클링에서 만들어지는 영상이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음성도 입혔을 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역시나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I wonder what I'm thinking. What tasty food should I eat?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바로 업로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또 프롬프트에 이런 것도 적어놓으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인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예, She is speaking 혹은 She is talking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주시고 Set Generate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링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5에 대한 다른 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룬 다른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업데이트된 소식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루마엠의 드림머신 이 부분도 업데이트가 됐긴 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다루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내용 있으면 같이 아울러서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하나의 툴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툴의 장점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좀 더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네, 역시나 부족한 부분은 또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